영화 도시 부산의 숙원 사업인 부산 촬영소 건립이 계속해서 지연되고 있습니다. 영화진흥위원회가 예산이 없다며 당초의 계획을 변경한 건데요. 부산시와 영진위가 협의를 진행 중이지만 올해 안에 결론이 나지 않을 경우 착공은 더 미뤄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이두원 기자입니다. 기장군 장안읍 도해촌 부지. 기장군이 무상 제공하는 24만 제곱미터 부지에 연면적 12,000 제곱미터 규모로 영화 촬영 스튜디오 3개동과 스튜디오 세트를 짓는 아트워크 공간, 영상 후반 작업시설 등을 짓는다는 게 부산 촬영소 건립 사업의 내용입니다. 하지만 영화진흥위원회는 지난 9월 부산시에 아트워크 두 곳과 후반 작업시설을 못 짓겠다고 알려옵니다. 사업비 산출 결과 자재비 상승 등으로 예정 공사비인 584억 원을 300억가량 초과했고 추가 예산이 없다는 겁니다. 영상 후반 작업시설이 들어와야 지역 영상 생태계 조성이라든지 인력 양성 사업이라든지 이런 거를 통해서 영상 산업 발전을 이룰 수 있다고. 후반 작업시설이 포함된 부산 촬영소는 이전이 결정된 지난 2009년부터 기다려온 부산의 숙원 사업이지만 영진이는 축소 계획을 굽히지 않았습니다. 부산시는 영진이가 당장 예산 문제로 후반 작업시설을 넣을 수 없다고 하더라도 실현 가능한 계획을 제시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영진이는 계획 축소로 이 사태의 원인을 제공해 놓고도 되려 부산시 반대로 건립이 지연되고 있다는 제목의 보도자료까지 냈습니다. 지역 영화계는 반발하고 있습니다. 영진이가 그동안 사옥 이전과 부산 촬영소 건립까지 모든 면에서 소극적인 태도를 보여왔다는 겁니다. 영진이가 지금 영화 촬영소에 대해서 원안을 후퇴해서 예산을 빌미로 일부만 짓겠다고 하는 발상은 국가 균형 발전에도 저해되고 또 부산 시민의 열망과도 맞지 않기 때문에 철회되어야 마땅하다고 봅니다. 여론이 나빠지자 뒤늦게 영진이는 부산시와 성실히 협의하겠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2023년 완공을 목표로 했지만 부산 촬영소 건립이 지연되는 사이 경쟁 도시들은 잇따라 최신 장비를 갖춘 대규모 스튜디오를 짓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영화 도시 부산, 이름뿐인 껍데기만 남을까 우려됩니다. MBC 뉴스 이두원입니다.